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프리미엄을 먼저 했었죠. 네네. 이번에 아재 vs 2편인데 아재 42P1 모델 159,000원짜리 지난 시간 리뷰를 먼저 했습니다. 약간 뭐 네오 소울과 락을 좀 합쳐서 이제 리듬 앤 블루스에서 락 앤 블루스로 가는, 블루스로 네, 가는 그렇게 한번 저희가 셋업을 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역시나 두 배보단 조금 언더입니다. 아재 2204B 모델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2204B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로는 해본 적이 없지만 스쿼드 전에 19.5라는 네네.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재 41P1 같은 경우에 81.33인데 19.5라는 점수면 요즘 스쿼드로 대충 그냥 예상 환산치를 해본 80점대 초중반 그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똑같은 구성으로 해보고 저희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바로 2204로 녹음해 볼게요. 첫 톤은 하프 톤. 네. 4단으로 했었죠? 네. 4단에서 알터 스위치를 켜신 건가요? 예,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험버커다 보니까 싱글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4단으로 하고 알터 스위치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개 이너 사이드만 먹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미들 하나만 나오거나 넥 하나만 나오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알트 안 켜고 4단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알트를 안 켜고 4단을 갔을 때는 얘는 지난 시간에 네 개 이너 사이드만 먹었잖아요. 얘는 미들과 넥이 먹게 되는 하프 톤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애초에 그 가격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픽업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똑같이 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네. 전반적으로 선양의, 많이 예. 선호하는 톤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4단으로 가볼게요. 네? 알터는 없습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뮤트 기타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뮤트 기타는 5단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5단. 네. 알터 스위치 없이 5단이니까 넥 싱글로만 연주를 하게 된 거죠. 네. 자, 백킹. 네, 백킹은 1단 험버커입니다. 네. 안 좋겠어. 좋네요.
그죠, 뭐 좋지 역시 뭐. 편안합니다. 원하는 소리가 바로바로 나오죠. 솔로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약간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느낌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쭉 한번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네. 네,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아재 시리즈에서 느껴지는 이게 그러니까 기타를 리뷰하면 항상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고가의 본명 기타들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AG 시리즈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네. 본명 기타가 나오고 있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나버리면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가성비 입장만 딱 따져봤을 때 더 비싼 걸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오고.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또 비교를 해볼게요. 네. 클립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주랑. 그죠? 자, 이번 솔로 빼고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방금 요 사운드 있잖아요. 솔로 빼고 한 사운드. 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AZ-Scipion 사운드입니다. 좋아요. 바로 아재 204 이렇게 들으면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한데 자 그러면은 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클린 솔로. 네, 클린 두 개. 네. 좋죠. 네. 사운드 좋습니다. 이번엔 자, 프레스티지. 와, 진짜 비슷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기타 성능 차이라기보다 그냥 픽업, 험버커
사운드에서 나왔던 이 사운드 기조와 실제로 이제 싱글 픽업인 이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 질감의 차이인 것 같고, 이 아재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중저역대 그리고 미들의 단단함, 이거는 정말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의외인 게 뭐냐면은 이 험싱싱이 있고 험험이 있으면 험험이 더 무거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클린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험험에서 알타 스위치를 이용해서 뺀 사운드가 오히려 좀 더 날씬한 느낌이고 험싱싱에서 기본 4단을 쓴 톤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의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백킹 해볼게요.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요게 프리미엄이었고요. 네. 이번엔 프레스티지. 아이, 구 못해. 이거는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모릅니다. 이거는 네. 뭐 눈으로 봐야,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눈으로 봐야 뭐 느낌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고요. 솔로만 한번 더. 일단은 솔로식으로. 그러면은 드럼이랑 빼고 솔로로 네. 전체 백킹을 다 나오는 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재팬입니다. 네. 이 영상. 에이제트 42P1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AZ42P1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날씬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그 말씀은 드려야겠죠. 플레이 느낌. 그러니까 연주자가 느끼는 느낌은 어떠냐면 사실은 뭐 진짜 돈이 좀 더 들어가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AZ204 지금 4B가 훨씬 더 좀 플레이 했을 때는 저는 좀 더 편했다. 플레이어빌리티는 더 좋다. 근데 사실 지금 요 기타 세팅 상태만 봤을 때는 AZ42P1이 줄 높이 세팅이 살짝 더 높아요. 이 팩토리 세팅이 나온 게 약간 높아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진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타를 사시면 어차피 가져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자기 세팅으로 다시 다 정비를 하시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스트링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스트링으로 이제 갈아 끼우실 거고 뭐 어느 브랜드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렉 기타 스트링이 진짜 사운드에 많은 관여를 한다고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줄을 써서 좋다라는 느낌과 플레이 컨디션 그리고 진짜 뭐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걸 과연 녹음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인 클린에서는 어느 정도는 캐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개인 넣는 순간 모릅니다. 네. 모를 것 같고 세 줄이 소리에 확확 영향을 미치는 건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는 그렇긴 그죠. 한데 일렉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쿠스틱 기타는 진짜 줄 그 소리, 세 줄 소리 줄 갈았을 때 녹음한 소리랑 3일 뒤 녹음한 소리랑 일주일 뒤 녹음한 소리랑 한 달 뒤 녹음한 소리 네. 다 달라지기 네. 때문에 실제로 그 간격을 두고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분들 그러니까 아예 어쿠스틱 기타 플레이어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 본인이 쓰는 줄 회사도 명확하고 어느 정도 이 줄을 먹일 것인가 또 정해져 있어서 공연 전에 항상 그 세팅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왜 소리가 그만큼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클린톤이 아닌 이상은 결국엔 다 이펙팅 된 소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픽업 성향과 그 나무가 그 기타를 얼마나 받쳐주는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어쨌든 저번 시간에 했던 재즈 마스터 커스텀샵과 재즈 마스터 USA 빈티지 2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해석하는 연도 62년도 66년도도 달랐지만 실제로 소리가 굉장히 기조가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앰프에서 느끼는 느낌이 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코딩 기어로 들어왔을 때는
좀 느끼기 쉽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얼터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와 이제 얼터 스위치를 빼고 그냥 기본 톤으로만 했을 때는 기본으로만 했을 때는 이제 사이 P1이 조금 더 이게 이제 험험이잖아요. 사이 P1이 험험이고 그리고 2204B가 이제 험싱싱인데 사이 P1이 의외로 좀 더 라이트하다라는 느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얼터 스위치를 껐을 경우에는 사실 5단 이 1단 백킹톤 같은 경우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똑같고 대신에 이제 4단 쪽으로 좀 오게 되면은 4단 쪽에서 알터 스위치를 안 하고 친다라고 하면은 이 험험이 당연히 조금 더 무거운데 거기서 알터를 넣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험험이었던 4이 피온이 조금 더 날씬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아이바네즈의 그 험험에서의 다이나믹스 10이 의외로 험험이라는 이미지에 비해서 싱글톤을 굉장히 기둥뿌리까지 잘 뽑아가지고 네. 엄청 날씬하게 만들어준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1, 2, 3, 4, 5단의 사운드에다가 몇 개 톤이 추가된 거를 하시려면은 프레스티지가 맞고 나는 험험인데 확 빠진 알터 스위치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으로 가시는 건데 이건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의 퀄리티 차이라기보다는 다이나믹스 9과 10의 피지컬 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역대급 어렵고 비슷한 사운드였습니다. 그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알바네즈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존경심이 생기고 뭔가 좀 더 리스펙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더 감사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다 그 엔트리 모델들한테는 많이 좀 신경 안 써주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그 이제 자기네 브랜드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이 모델에만 신경을 쓰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신경을 안 쓰는 브랜드들도 많고 그런데 뭔가 알파네즈는 이번 리뷰를 해보면서 아, 막내까지도 잘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이 기타를 구매했을 때 줄 수 있는 만족도를 최대한 이 낮은 엔트리 모델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오 알바네즈 다시 한번 좀 리스펙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리를 이제 은총 씨가 해주신 이야기로 하자면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좋고 사운드적으로도 어떤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자면은 조금 더 진일보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50만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 위쪽에 프레스티지를 사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그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150만 원만 가지고 샀을 때 그 만족도가 정말 높은 기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깁슨 그 배너 모델들을 보면은 깁슨 is good enough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깁슨이면 충분하다. 깁슨이 충분히 좋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걸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restige is so good. Premium is good enough.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짱 좋고 프리미엄은 충분히 좋다. 너무 좋은 멘트였고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그 네. 1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꽤나 좋은 기타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엔트리 기타가 아닌 정말 좋은 기타를 큰맘 먹고 살 수 있는 그 가격대였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물론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거의 20년 또 더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실제로 지금 그 정도 가격을 줘서 성에 안 차는 기타를 살 확률이 높고 이제 살 수 있는 기타 폭도 너무 좁아졌잖아요. 네. 사실 150이라는 돈으로. 근데 알바네즈는 지금도 충분히 충분하다. 좋은 기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네. 좋은 좋습니다.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바네즈는 프리미엄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를 사면 더 좋긴 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바네즈의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2부 같이 비교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오히려 이거보다 격차를 더 늘려서 100만원대 초반과 400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그렇죠. 가격대로 확 또 떨구면 어떻게 느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